이 상황에서 이제 부채 때문에 네. 이런 물건들이 사실적으로 일반 매물로는 잘 안 나온 물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경매로 나왔지요. 네. 그럼 이게 잘 안 나오는 물건이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좀 눈독 들인 사람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눈독 들이신 분들이 많았고 네. 거의 문의 뭐 많이 왔고 사실 주인한테 직접적으로 매입을 하겠다고 아. 연락도 많이 갖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연락을 해드렸는데 네. 답변이 없으셔가지고 아. 이런 경매 때. 이제 상가주택을 또 낙찰을 받으셨더라고요. 네네네. 이제 가치가 미반영된 상가주택이라고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땅값을 딱 계산해 봤더니 땅값에 네. 사신 건가요? 이것도 그렇죠. 토지가에 토지가 이하로 샀어요. 이하로요? 네. 사실 여기가 네. 포항공대 후문 쪽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2018년도까지만 해도 이 여기가 상권이 형성이 안 돼서 네. 어두컴컴한 동네였거든요. 근데 이제 세입자들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신상권이라고 하죠. 경리단길처럼 네. 라면집도 생기고 오. 돈가스집도 생기고 네. 덮밥집도 생기고 음식 문화가 이제 조금씩 발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부채 때문에 네. 이런 물건들이 사실적으로 일반 매물로는 잘 안 나온 물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경매로 나왔지요. 네. 그럼 이게 잘 안 나오는 물건이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좀 눈독 들인 사람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눈독 들이신 분들이 많았고 네. 거의 문의 뭐 많이 왔고 사실 주인한테 직접적으로 매입을 하겠다고 아. 연락도 많이 갖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연락을 해드렸는데 네네. 답변이 없으셔가지고 이런 아. 경매 때 저희가 네. 최종적으로 매입을 하게 된 그런 상가 주택입니다. 네. 그럼 이거는 지금 3명이 들어왔네요, 3명이? 네, 3명. 심지어 이제 1차 가격 이상으로 쓰셨고 네. 보통은 이제 한번 유치를 시킨 다음에 거기서 가격을 결정하거나 네. 또 부동산이 안 좋을 때는 뭐 2차, 3차까지 가기도 하는 거잖아요. 네. 1차에 이제 과감하게 이제 쓰신 거는 이제, 네, 이제 이 가격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건물가는 이제 계산을 안 하고 네, 네. 토지가만 해도 충분히 이 가격에 받을 수 있다라는 네. 이제 확신이 있으니까 저희가 들어갔죠. 네. 제가 이 물건 접근했을 때는 이제 야 이거 4억 천이고 처음에 들어가는 거니까 네. 아무것도 안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생각 안 하셨나요? 현장 조사를 하면은 네. 이 신가일 때 또 사람들이 얼마큼 조사를 했는지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가 때 조사를 할 때 진짜 이 인근에 사람들이 많이 조사를 하고 다녔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분명히 그 뭐죠 경쟁자는 분명히 있다. 있다. 들어온 사람이 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도 최대치를 쓴 거예요. 그 상황에서. 네. 최대치라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최대치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토지가. 토지가. 네. 아 일단 다른 사람들은 이제 토지보다 좀 싸게 살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던 거고 네. 작가님께서는 그래 토지값은 줘야겠다. 네. 이제 토지값 맞춰서 이제 건물을 공짜로 얻겠다 이거군요. 그렇죠. 몇 년 된 건물이었어요, 이거는? 이게 한 30년 넘은. 30년. 아 건물은 감가가 네. 다 되게 많네요. 네, 30년 넘었는데 여기가 수요가 되게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상가의 월세가 기존 상가 월세가 너무 제대로 안 맞춰져 있어서 네.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해서 상가 임료를 올렸거든요. 네. 네, 상가 임료를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올릴 수 있던 계기가 뭐냐면은 네. 장사를 하면은 권리금이라는 게 생겨요. 그쵸. 네, 권리금이 생기기 때문에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이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이 권리금을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대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건 이거죠. 당신의 권리금을 우리가 보장을 해주겠다. 오, 대신 네. 월세를 이 가격을 해달라. 그러니까 80만 원 받던 월세를 200만 원으로 올려달라. 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쉽게 임료를 올릴 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저항이 없었나요? 저항은 없었죠. 왜냐하면 여기에 권리금이 네. 장사하는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잘 아시잖아요. 아, 그냥 너 그냥 이대로 나갈래? 아니면은 네. 내가 권리금 인정해 줄 테니까 월세 더 올릴래? 이거였군요. 네, 그렇죠. 충분히 이만큼 올려도 충분히 이쪽에서는 타격이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올렸고 네. 2층 상가도 그분이 이제 쓰고 계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려서 조금 더 올리고 3층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전세가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네. 3층은 그 투룸인데 이제 네. 방 두 개, 거실 있고 부엌 있고 이런 주택인데 여기 원룸만 하더라도 전세가가 4,500이에요. 네네. 네, 이제 그분이 이제 사실 임차인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조금 몸이 많이 편찮으시더라고요. 그 네. 약을 맞았는데 부작용이 좀 오셔가지고 아, 시세대로까지는 올려받기에는 좀 그래서 조금은 가격을 다운시켜서 이렇게 받았던
있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제 보통 이제 임차인들이 이제 보증금을 뜯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경매 과정을 통해서. 네네. 이분들은 이런 문제는 없었나요? 네. 일단은 1, 2층 상가에 대한 보증금은 네. 경매가 진행되면서 월세를 납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네. 네. 그리고 월세 납입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때 당시 보증금도 좀 약하고 이랬기 때문에 받았고, 3층 주택 부분은 네. 소액 임차인이고 해서 또 다 받아 오셨습니다. 네. 이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리모델링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리모델링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2층에 좀 누수가 발생을 해가지고. 네네. 어차피 이제 이게 빨간 적벽돌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보기에도 좀 미관상도 그렇고 해서 네. 저희가 이제 방수액 도포를 하면서 같이 이제 외관 공사를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 김에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도포를 하니까 임차인분들이 엄청 좋아하세요. 그쵸, 네. 네. 건물이 확 사니까. 완전 달라 보이죠.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장사하시는 분 1층 상가 입장에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되게 저희를 좋게 생각해 주시고 계십니다. 건물 가치도 많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실 그때보다 또 2층은 월세를 더 많이 받게 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산정했을 때 8억 5천 이상은 충분히 네, 받을 수 있다 매각했을 때. 두 배가 된 거네요? 그렇죠. 와. 아, 그 리모델링 하시면 얼마 드신 거예요? 4천만 원. 4천만 원? 네. 야, 4천만 원을 투자해서 4억을 번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임료도 맞게끔 네. 맞춰놨고, 네. 충분히 가치가 있는 그런 상가주택이었습니다. 이런 물건을 상가주택을 벌써 두 건이나 이제 소개를 해주신 거잖아요. 네. 제가 말씀하신 그 저평가된 네. 그런 상가주택 만나기가 쉽진 않죠. 아니, 널렸는데. 널렸어요? 네, 널렸는데 네. 사람들이 볼 줄 모르는 아, 거죠. 네. 네. 아, 그러면 이제 작가님께서도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낙찰 실패하신 것도 있고, 네. 낙찰이 된 것들은 소개해 주시 이런 거죠, 그러면? 아, 들어간 것만 다 낙찰되시나요? 아니요, 저도 이제 폐찰을 할 때가 있죠. 한, 뭐, 한 10건 중에 한 3건 정도는 폐찰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폐찰률이 좀 적은 이유는, 네. 그 전에 임장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이번에 가치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네, 네. 폐찰이 조금은 안 되는 그런, 일단은 성공 사례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이제 하락장을 이기는 아파트 투자법을 또 네. 소개해 주셨어요. 네. 이것도 경매로 이제 받으신 건가요? 그렇죠. 경매로 이렇게 받았는데.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락장에 좀 아파트 투자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한 나홀로 아파트인데 다 나왔어요. 아, 통째로? 네, 통째로 호시별이 다 나왔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매각 물건 면세서를 보시면은 네.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선 매수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내가 이제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더라도 네. 주택공사에서 가져가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거의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네. 외관도 엄청 엉망이고 주차장 뭐 밖에 도로 뭐 이런 부분이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는 그런 복도식 아파트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감정가도 되게 저렴했었고 이게 이제 방은 두 개고 거실은 없고 네. 부엌이 있고 화장실이 있는 이런 한 15평, 18평 뭐 그 정도 되는 소형 네. 아파트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반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선 매수권이 있다라는 걸 보고 입찰을 한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보통 이거잖아요. 내가 힘들게 낙찰 받아도 이거 괜히 내가 낙찰가 쳐서 상대방한테 좋은 거 해주는 거 아니야? 내가 네. 뺏기니까, 그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안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왜 반대로 생각하신 거예요? 일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는 주공아파트거든요. 주공아파트에서 이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은 이제 주공아파트에서 매입해서 내가 이 아파트들을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외관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래서 아파트 도색도 할 것이고 네. 엘리베이터도 고쳐줄 것이고 이제 주차장도 다 다시 고쳐주겠죠. 이제 그거를 보고 입찰을 결정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 낙찰 안 받아도 이게 한국 토지 주택 공사에서 낙찰을 받은 게 물건 몇 개가 있으면은 그 이제 임차인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네, 그렇죠. 실제로 했나요, 그래서? 네, 설계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저희는 요거 이제 감정가가 5천만 원 조금 이렇게 네. 해가지고 나왔던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한 해 유찰 기준으로 네. 3,800인가 뭐 하여튼 3천만 원 정도에 매입을 했어요. 네.
매입을 해서 저희 다섯 개 중에 다섯 개를 저희가 입찰 들어갔는데 세 개는 주택공사한테 뺏기고 아, 세 개는 자기들이 갖고 왔겠다? 네, 두 개는 저희가 가져오게 됐고 실질적으로 여기가 100채 정도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개인이 들고 갔던 물건이 한 5채, 6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주택공사예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는 이거를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600만 정도 썼거든요. 그래서 세를 이제 5,500에 놨기 때문에 우리 돈은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주택공사에서 외관공사도 다 할 거니까 그때 되면은 중공아파트가 요 정도 평수면은 7천 이상은 거래가 될 것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한국주택공사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거래가 되는 호실이 몇 채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희는. 아, 그럼 뭐 어떤 거는 사고 왜 어떤 거 안 산 거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저도 모르겠어요. 그걸 알면은 저희도 이렇게 파악을 이제 왜 이거는 샀고 왜 이건 안 샀고 이거를 저희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은 한국주택공사에서 다 가져갔어요 거의. 이제 그 상가주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많이 받으시기도 했고 이제 실제로 이게 또 살리기도 하셨으니까 또 리모델링까지 또 하셔가지고 건물 가치 높이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 하락장 시기에는 상가주택과 아파트 어떤 게 더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투자는? 하락장 시기에는 그냥 가치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무조건 가치 일단 저는 이게 잘 따지지 않거든요. 가치가 저렴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들을 매입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항상. 아, 그러면은 뭐 사실 하락장이나 상승장 이것도 신경 안 쓰시고 그냥 가치를 평가해서 무조건 사시는 건가요? 아니요. 하락장일 때는 아파트 투자는 좀 조심하죠. 아파트 투자는 좀 조심한데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 경우는 제가 3,800인가 이렇게 주고 샀잖아요. 여기 원룸도 전세가 4천만 원이에요. 아, 진짜요? 근데 이거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저렴한 거죠. 사람들이 이게 아 이거 너무 노후됐다. 불편하다. 이게 엘리베이터도 7층 했으면은 한 계단 올라가야지 8층이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6층 뭐 이런 아파트 있잖아요. 중간에 딱 쓰는. 아, 네네네네. 그런 엘리베이터다 말이에요. 진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고물 아파트 왜 사냐 이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제 그런 걸 다 따졌을 때도 아 이거는 괜찮다 이 정도면은 가격대가 너무 저렴해서 샀어요. 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얼마가 이 아파트 얼마가 들어가서 얼마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돈이 안 들어갔죠. 사실 전세를 맞췄으니까. 아, 바로 회수를 하신 거군요. 네, 돈은 원금은 바로 회수하고 여기 아파트 리모델링 다 끝나면 외관 공사 다 끝나면은 그래도 적어도 7천에는 팔 수 있겠다 싶어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면 그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두 가지잖아요. 내가 그렇게 이제 내가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냥 월세를 나서 월세를 받겠다. 어떤 걸 더 선호하시는 편인가요? 저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다르고 아 빠르게 되는 걸로? 저는 뭐 크게 따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023년 1월에 또 낙찰을 받은 상가주택이 있으시더라고요. 2023년 1월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거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진짜 말 그대로 이제 굉장히 비관론에 좀 많이 차 있었고 금리는 계속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는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전문가분들이 지금은 집 사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막 던질 때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상가주택이죠. 이것도 이제 복잡한데 나올 수 없는 매물이죠. 이거 우량 매물인데 왜냐하면 옆에가 공단이고 밑에가 부산경제철 지하철이 다니고 있고 위에가 또 대학 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그런 상가 주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치가 한 15억 정도를 하는데 근데 유찰이 되면서 60%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입찰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입찰을 결정을 해서 들어갔던 물건이죠. 이거는 낙찰하고 기분이 되게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2등가의 차이가 거의 없네, 거의. 근데 아까 모텔도 한 400만 원 정도 2등하고 400만 원 정도 차이 났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 정도의 그 미묘한 거는 그리고 이제 한 번 내고 두 번씩이나 그런 작은 차이로 내가 낙찰 받았다는 거는 감각이라는 부분을 저는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얹혀 써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직감적으로 이런 거는 사람 쓸 것 같은데 해서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일단은 그것도 이제 유동자금도 좀 분석을 좀 하는 편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를 좀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하죠. 경쟁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써서 그래서 일단 제가 낙찰 받은 것도 이렇게 있지만 미묘하게 이득이 된 것도 많아요.
이게 이제 낙찰 사례만 보다 보니까 그런 거고 미묘하게 이득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네. 그럼 이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그 이착가를 결정하신 거예요? 관련해 갖고는 이제 월세를 파악을 했던 거죠. 네네. 일단은 이제 미투라고 거실하고 원룸하고 있는 건 55만 원을 받고 있고 네네. 이제 정투는 이제 65만 원 해가지고 상가를 40만 원 해가 역산을 했던 겁니다. 네. 역산을 해서 여기에 이제 가치는 충분히 15억 이상이 날 것이다. 저희는 이제 확인을 하고 네. 입찰을 결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15억의 가치는 있는 걸 알았고 네. 근데 이제 9억에서 15억 사이를 쓰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이제 10억을 넘겼어요. 그렇죠? 10억을 넘겨서 쓰겠다는 생각은 이제 저항선이 있으니까 딴 사람도 또 한 네. 9억대에 샀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10억이 낙찰받았지만은 5억이라는 차익분이 생기는 네. 물건이잖아요. 네. 야, 그 생각 적중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제 보면은 이제 임차인이 벌써 14명이란 말이에요. 네. 이것도 제가 딱 봤을 때는 꽤 명도 저항이 꽤 있겠다. 네. 이 생각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명도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으셨나요? 제 얼굴이 명도를 전문으로 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 명도에 대해서는 별로 큰 걱정은 없습니다. 사실은 네. 결과는 정해져 있는 사람인데 저쪽 상대방이 조금 기분이 안 나쁘게끔 네. 좀 받아들일 수 있게끔 당신은 이제 나가야 된다라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거를 설명하는 게 조금 네. 네, 그 여유를 좀 가지고 하면은 다 됩니다. 네. 그럼 이거 예상대로 이제 뭐 대출이 잘 나왔나요? 이거는 예상보다 대출이 더 많이 나온 케이스거든요. 얼마가 나왔어요 이거는?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나올 때 산정했을 때 6억 4천은 나온다라고 보고 들어갔었는데 네. 최대치가 6억 4천이다라고 네. 했는데 거기서 또 은행을 알아가면서 이제 7억 4천을 대출받았거든요. 7억 4천을? 네. 이거는 뭐 어떤 것 때문에 1억이 더 나온 거예요? 이제 감정가에 기준으로 네. 상가 부분에 대한 감정을 높게 측정을 해가지고 네. 1억 정도를 더 받아냈던 걸로 기억하고 있네요. 야, 그럼 이거는 이제 실질 돈이 한 3억 정도 들어간 거네요? 뭐 세금 뭐 다 해서 그냥? 그렇죠. 3억 정도 들어갔는데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임차인들 중에도 전세를 받은 부분도 있고 보증금도 천에 네. 얼마 이렇게 받아서 네. 실질적으로 저희 돈은 다 회수한 와. 그런 사례죠. 내 돈이 안 들어갔는데 네. 월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1,800만 원? 네네, 좀. 연세로 네. 그 정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냥 이런 거는 던져놓고 네. 이따가 이제 뭐 시장의 분위기가 좀 살 때 매각을 진행을 하면 15억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가주택이 되는 거죠.